애널리스트 보어트입니다. 오늘은 철강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정용 연구위원 모시고 주요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을 평가해보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포스코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 네네. 포스코가 좀잘 돼야지 바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예, 좀 살펴주실까요? 네. 예. 주요 업체들 3분기 실적 리뷰하고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먼저 말씀드리면요.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1조 400억이 나왔습니다. 시장이나 저희가 한 1조 정도 봤는데요. 정확히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철강 시황의 어떤 부진 속에서도 나름대로 좀 선전한 실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좀 나눠보면,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6,600억이 나왔고요. 이제 별도 외라고 할수 있는 자회사들 영업 실적이 3,8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철강업 쪽의 부진을 자회사가 나름 잘좀 막아줬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자회사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에서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업의 부진을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메이크업 해줬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철강사들 중에서도 포스코의 실적은 뭐 상당히 견조한 편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4분기는 실적이 이제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정도 감소한 8천억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4분기에 조금 부진할 걸로 보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중국 철강 시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쪽을 중심으로 해서 ASP가 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포스코는 4분기에 그 비용이 다른 분기보다 조금 많이 반영이 됩니다. 뭐 수선비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에 조금 더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4분기 수익성은 3분기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부분은 그 철광석이 상반기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급락을 제자리를 좀 찾아온 상황이고, 석탄 가격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입 원가는 아마 4분기부터 조금씩 하락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가가 하락하는 구간에 접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만 좀잘 넘긴다라고 하면 1분기부터는 이제 원가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또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 주가는 사실상 실적보다는 중국 매크로라든가 중국 철강 가격과 바로 동행하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후행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4분기의 실적 부진이 이미 올해 하반기에 하락한 주가가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실적 부진에 너무 그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포스코에 대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하반기에 가격 협상이 있었습니까? 네, 가격 협상이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기 그 결론이 났습니까? 네. 포스코는 주로 이제 그 국내 수요가들하고는 분기나 반기 계약을 하고 있고요. 수출 쪽도 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제 스팟 가격에 연동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주요 수요가들과의 내수 가격은 대부분 인상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수요 산업은 자동차, 건설, 조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는 주로 그 자동차와 조선 쪽으로 제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GM 대우나 르노 삼성 이런 쪽으로는 2에서 3만 원 정도 하반기에 가격을 인상을 했다라고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요. 다만 이제 현대 기아차와는 포스코가 주도하는 가격 협상이 아니고 현대제철과 현대차 사이에서의 가격 협상을 포스코가 이제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뭐 5만 원 이상의 가격 인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철강 시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5만 원까지의 인상은 이제 힘들 걸로 보고 있고요. 아직 완전히 이제 서명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후판도 대략 한 3만 원 선에서 인상이 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수 쪽 가격은 하반기에도 이제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수출 가격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한 그 내수 중에서도 유통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바로바로 이제 시황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빠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ASP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가 향으로는 좀 올라가지만 수출 쪽이나 유통향 쪽으로 가격이 좀 빠지면서 전체 ASP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좀 더 하락하는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포스코 살펴봤고요. 네. 자, 다음은 현대제철도 3분기, 네. 4분기 한번 살펴주시죠. 네. 현대제철은 실적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40억이 나왔는데요. 현대제철 영업이익이 1000억이 안 된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좀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현대제철은 판재와 봉영강 두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매우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나름 실적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판재류 사업도 상당히 좀 부진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원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그 철광석 가격 상승이 포스코보다 조금 더 빨리 적용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급등한 철광석 가격 상승이 3분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가 원가의 어떤 최고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아까 포스코가 GM대우하고는 가격 인상에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제철과 현대기아차와의 가격 협상은 3분기에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자동차 강판 가격이 하반기에 인상이 될 걸로 좀 봤고 3분기에 일부 가격 인상이 적용될 걸로 봤는데 이 협상이 적용이 되지 못하면서 원가는 올라갔지만 제품 가격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마진이 이제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업 부분인 봉영강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건설 경기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봉영강 수익성 악화에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3분기가 봉영강은 가장 비수기인데요. 그 부분의 어떤 영향도 겹쳤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임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일부 충당금을 뭐 300억 이상 좀 쌓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부분이 다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좀 매우 부진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제철은 3분기가 이제 바닥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기 실적은 3분기가 이제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4분기에도 회복세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포스코보다 4분기에 더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오른 만큼 또 빨리 이제 빠진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원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주로 파는 유통향 쪽으로 열연이나 후판 쪽 가격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11월 중순이나 돼야 아마 타결이 될 것 같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에 만약에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4분기에 반영되는 그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이제 1분기부터 본격화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마진이 크게 좋아진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봉영강 같은 경우에도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4분기에 당장 좀 좋아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3분기에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반영되었던 비용 부분들은 4분기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4분기 마진은 3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제철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는 뭐 내년 1분기나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도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지금 뭐 52주 신고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낙폭이 좀 기울기가 빨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 3분기 실적 부진과 자동차 강판 협상 지연이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는 PBR 기준으로 보시면 0.2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밴드를 이탈해 있다라고 보실 그러니까요. 수 있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이제 밸류로 보면은 저평가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의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ROE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주가의 어떤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좀 약하다. 그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아연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1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수준에 부합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봤습니다. 저희는 한 2,260억 정도 봤었는데요. 저희 기대치보다는 사실 조금 못 미쳤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실적이 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봤던 부분보다 조금 모자랐던 부분은 3분기에 연 공장 보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연 공장 보수는 2분기에 일어나는데요. 올해 2분기에는 연 공장 보수가 없었고 3분기에 연 공장 보수가 있으면서 연 생산량과 판매량이 평소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안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고려아연은 올해 2분기부터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아연 재련 수수료가 전년 대비해서 100불 이상 타결이 돼서 실적이 지금 2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올해 4분기에도 실적은 뭐 2천억 이상의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키움증권 추정치는 약 2,2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 1분기까지 이러한 실적 기조는 지속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고려아연 주가도 보시면 한 5만 원 그 선에서 거의 뭐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은 갖고 있지만 또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또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금값이 좀 올라야 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그 고려아연의 주가에 있어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금값과 은값입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의 매출에 있어서 금은 비중이 약 30% 정도 되기 부산물로 때문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은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실적과 주가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 금은 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좀 안 좋아야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네, 달러가 또 약세를 가고 불안해야 올라가는 거죠. 네,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올라가는데 한동안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안 좋아서 금리를 좀 많이 내리고 그래서 금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1,500불 수준에서 크게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그 연 TC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연 TC 고려아연은 아연을 연간 65만 톤을 하고 있고 연도 40만 톤을 하고 있는데요. 연 TC가 최근에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 실적에 또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고려아연은 내년까지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주가도 견조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